지금 나의 선택이 잘못인 줄 알지만 머물 수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좀 알려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들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또 처남 걱정인가? 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당신 알기나 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일하다 말고도 피가 거꾸로 솟아! 당신의 가족들 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생각해봐. 난 당신을 어떻게 떠받더라고. 화풀인 전부 나한테 해요. 당신 소풀릴 때까지.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한테까지 그러지 말아요. 대단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하군. 전함을 위해서인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지 말아요.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말 못하나. 그런 것까지 소개했어! 아니 형님은 말이야 기분 한 번은 내실 줄 모른단 말이야. 당신은 너무 기분을 잘 내서 탈이고요.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아주머니한테는 아주 짜시단 말이야. 오빠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언니들 다 돌보고 우리도 덕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주머니한테 갈비 몇 대 사드린다고 해서 뭐 당장 빌딩 한 채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티끌 모아 태산이 됐어요. 당신도 좀 보고 배우세요. 알았어, 알았어. 내 오늘부터 담배를 하루에 10가치로 내 줄이고, 내 커피도 안 마시고, 내 술도. 아, 술이야 뭐 약이니까 괜찮은 거고. 아, 병 나서 병원비 드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싸지 뭘. 어머, 티텐가 봐요. 어. 네. 술 마셨어? 네. 어, 시태냐? 네. 그래,
혼자 마실 테나 잘 됐다. 예, 같이 한잔 하자. 어? 저 생각 없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예, 같이 한잔 하자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나 저 녀석은 그 얼굴 한번 피는 걸 못 보겠어. 그래. 아유, 일에 바쁘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야, 아직도 미경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아유, 당신은 제발 그 얘기 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참, 탄념할 때 됐는데 말이야. 어? 자, 한 잔. 여기서 자는 게 괴로운가? 그렇기도 할 거야. 나래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무 말 없이 새벽에 일찍 나갔을 테고. 식사하세요. 애비가 와야지. 어제처럼 곧바로 출근하신댔어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 가라 그러지 그랬어. 이모님 식사하세요. 네. 나갑니다. 네가 주무신 자다 주는 거에 아주 재미 들렸나 보다. 오늘도 가져가기로 했니? 오늘은 엄마 우리 학교 온다고 했어. 그랬어? 이쁘게 하고 올 거지? 소연이 좋겠네. 그래도 네가 생각 잘했다. 너희들이 뭐 언짢은 일이 있었다더니 점심 싸다 준 걸로 풀어진 거 보니 그러니까 오빠도 집에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겠니? 그게 아주 시원하네요. 밥 안 먹고 뭐 해? 네.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하신 곧바로 나 사장 왔었어요. 약속하셨었어요? 깜빡 잊었군요. 백 사장님한테 비중 큰 분인 줄 알았는데.
일찍 나오시나요? 어, 네, 지금 오나? 네. 뉴스 강의. 커피 뽑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같이 데리다가 두 사람 정들겠어. 글쎄요. 아, 그럼 그 말 반은 인정한다는 소리인가?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 어머, 선생님 벌써 나오셨나요? 아이 왜? 커피 두 잔만 뽑았거든요. 먼저 드세요. 미스 강은? 다시 뽑아오면 되죠, 뭐. 동전이 있어? 있으면 주세요. 글쎄, 세상에 거저가 없어요. 어, 미스 윤. 회사 일 돕느라고 힘들죠? 그래요, 좀 바꿔줘요. 나다. 어, 웬일이세요? 아, 운동을 했으면 집에 와서 아침을 들고 나가지 곧바로 출근을 했어, 왜? 너희댁 너 때문에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닌데. 다른 게 아니고 차 좀 보내라고 전화했다. 어디 가시게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연이 학교 간다고 해서 그러지. 택시 타고 가라고 하세요. 아니, 예. 아, 너희댁이 지금... 학교까지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시켜서 차를 보내라고 합니까? 어디 걔가 차 보내라고 그랬겠니? 지금 몸조심도 해야 하고. 뭐 그동안 어디 꿈쩍만 해도 차 보낸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전화한 거고. 저 지금 바빠요. 그냥 다녀오라고 하십시오. 아, 나 참 별일 다 보겠네. 왜요, 사모님? 아, 아니에요. 네. 아이고,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구나. 너 좀 잠깐 앉아봐. 너희들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아, 어제 사돈 총각도 다녀가고 다 풀어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구나. 아, 다른 때 같으면 너 움직인다고만 하면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더니. 저 그냥 가도 돼요, 어머니? 아, 그야 무슨 대수겠니. 애비가 갑자기 달라진 게 이상해서 그러지. 당분간만 모른 척 해주세요. 당분간이라니? 아, 부부가 언짢은 일 있으면 그날 일 그날로 풀어야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어머니. 아, 참. 준비해라, 와서. 에휴, 야채값이 얼마나 비싼지. 에휴, 이러다간 김치찌개도 자주 못해 먹겠어. 그래야지 농민들도 좀 살죠. 산재선 값이 싸대요. 중간상인들이 다 그냥 이렇게 돈 버는 거지 뭐. 언니 어제 정말로 화나셨었어요? 아유, 그 양반 잘 알잖아. 날더러 국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면서 당신도 그냥 소리나게 쭉쭉 들여 마시는데, 에휴, 내가 옆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혼났어. 오빠하고 한두 해 사신 것도 아니시면서 뭘 그러세요? 내가 고기 못 먹어서 그랬겠소. 자식 낳고 이날 이때까지 사는 마누라 요것밖에 생각 안 해주나 싶어서 서운해서 그랬던 게지. 어쩜 그렇다고 전화도 안 해주세요? 그래도 나 늦게 들어오니까 은근히 걱정이 됐었나 보지. 왜 안 오냐고, 어디 가서 연락도 없냐고. 얼마나 찾으셨는데요. 게다가 오빠가요, 뭐 인신매매 다니니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안색이 변해하셔가지고 살짝 나가시더라고요. 사
사람은 없는 자리가 크게 보인다고. 가끔씩 여자도 남자보다 늦게 들어와 봐야 사람 아쉬운 거 알지. 몰라서 그러겠어요. 뭐 여자들은 수채 집에 붙어있는 가구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침을 놔줘야 한다고요. 오늘은 고모가 나갔다 올라? 아유 언니도 무슨 핑계로요? 아, 핑계야 만들면 되지 뭐. 아유 그인 약점 많아서 수채 제가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언니야 언니 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처가살이 하면서 저까지 나가봐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추려야겠어요? 하긴 그래요. 아무리 큰소리 다치시는 고모 보지만 고모 없으면 엄마 잃은 애처럼 풀이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 남들 보기에도 얼마나 불쌍사납겠어요. 그 2번 회로하고 5번, 6번 회로가 좀 복잡하니까 신경 좀 써. 어? 예, 그래. 알았어요. 잘 되냐? 예, 걱정 마세요. 아휴. 아, 더운데들 애쓰네. 아유, 나오셨습니까, 아유, 사장님? 예, 나오셨어요. 예, 그래, 그래. 그 어제 말이야, 그 저 조범 기자님. 그 어떻게 마무리 잘 해주었어? 아, 그럼요. 우리 화성정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수고했어. 근데 저 조봉 어수선 하던데요? 예, 기사들이 많이 빠져나왔더라고요. 아니, 왜? 거기 소장님이 사람이 좀 거칠었거든요. 기사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요. 아이, 거기다 조봉 사장님도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에, 사람 못쓰게 그만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만큼 기사들한테 인격적인 대우 해주신 분도 없어요. 쌀때없나 쌀지 마. 저 사장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휘식 없습니까? 아유, 자식. 알았어, 알았어. 이거 딴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 듣고만 그래. 근데 이따 다들 모이라고 그래. 예. 이량 최 사장님 나오셨던데요. 그래? 예, 현장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어, 알았어. 예, 아, 또 수고해. 네, 들어왔죠. 예, 아유, 짜식 참. 도대체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당직 근무 일지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근무 자체가 엉망이라는 소리 아닌가? 저, 이 교대 근무를 하다가 요즘 교대 없이 2시간 연장 근무로 대체하느라고. 무슨 이유가 많은가? 당직자는 당직자대로, 대기자는 대기자대로 별도 양식에 의해서 명확하게 작성해놔야 유사시에 체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닌가? 저 비상 연락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과에 왜 보고조차 안 하는가 말이오? 저 그럼 근무 시간별 개인별 근무 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들 아, 많으십니다. 오셨습니까? 아, 자네 여기 있다고 해서 나 일부러 들렀지. 그래 뭐 바쁜가?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어디 가셨어? 점심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잠깐 조용한 데로 갔어. 에? 왜? 여기서 드릴 말씀은 못 됩니다. 앉으시죠. 아, 어제 나 미경이하고 점심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차 먹으시겠습니다. 사이다로 하시고. 사이다. 네. 그 자네 몸 괜찮을까? 네. 근데 나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뭔가. 장인어른께 섭섭했습니다. 응? 나한테 없이 무슨 소리야? 혹은 내가 자네한테 그동안 내버 잘해준 것도 없거니까 글쎄 섭섭하다고 생각도 하겠지. 처남이 양자라는 사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거야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 이 사람 그래서 섭섭했나? 난 그 녀석을 지금까지 양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아차 실수하다가 그 녀석이 뭐 천의 고아가 됐고 9살 되던 땐가 내가 데려다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나 친며 없고 굳이 뭐 족보 따
따져가지고 내 자식이네 아니네 밝힐 필요가 뭐 있겠네. 그것뿐이라면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전 두 사람을 깜짝하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절 계속 불쾌하게 대할 때고 사랑하는 위동생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라고 오히려 좋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혼 후에도 집사람 주위에서 맴도는 처럼 순수하게 이해하고 배려해줬던 제가 이젠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아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진홍을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저희들 좋아해 반대자지. 다 이거 소꿉장난 같은 얘기뿐이야. 저도 알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전화라도 할 줄 알았어요. 김 회장님한테 다녀오는 길이죠. 어제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혼자 다녀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랬죠. 갑자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속이 뒷전으로 물려진 거예요?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우리 약속 잊어버렸다는 것 좀 사업하는 분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난 건 미스 강이란 아가씨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더군요. 늘 늦게까지 혼자서 일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자가 여자한테 적개심을 나타낼 땐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개 두 여자 가운데 한 남자가 있을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만한데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최 사장한테 말했습니까? 미갱이 얘기? 알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사장이 미워하는 상대는 미갱이가 아니라 최 사장입니다. 왜 미갱을 공경에 빠뜨리시죠? 미경 씨가 곤경에 빠져요? 최 사장한테 어디까지 말하셨죠? 두 사람 과거 전부. 앉아요. 왜? 나 사장 복수의 도구가 미갱이가 돼야 합니까? 최 사장 전혀 반응이 없던걸요? 그 사람 양면성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왜 함께 손잡았죠? 벌써 다 잊었어요? 난 최 사장을 쓰러뜨리기 위해 희태 씨, 미경 씨를 다시 얻기 위해서였어요. 소연이 숙제 중에서 9구단 외우기 있지? 7단 한번 거꾸로 외워봐. 7, 9, 63. 그 다음에 뭐지? 7, 8, 56. 맞다. 77은? 77은? 49. 소연이 엉터리네. 자 다시 한번. 7, 9, 63. 7, 8. 56. 77. 이 또 까먹었어. 49. 소연이 아빠 오늘 늦는데요? 참 이상도 하지. 들며 날며 하루에 몇 차례씩 전화하며 주위대 걱정하더니
여태까지 연락이 없으니. 아 글쎄 아까는 오늘 소연이 학교 간다고 차 좀 보내랬더니 택시 타고 가라고 뚝 잘라 대답하더라. 당분간 그냥 모른 척 해둬요. 아니 너도 새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너 뭐 아는 거 있니? 아 부부 사이라는 게 어디 맨날 똑같어. 아이 그동안 보통 유별 났어야 말이지. 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둘이 아마 나 그만 들어가서 잘래요. 언니 알아야 될 일이면 내가 왜 얘기 안 하겠어? 아니 무슨 말을 하다 말어. 사람 궁금증만 더하게. 둘이 조금 다툰 거예요. 아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면 빨리 끝날 것도 오히려 더 길어지지 않겠어? 나 먼저 자요. 아유, 참 별일이네 정말. 알아서 좋을 거 없다면 모르는 게 낫지도 모르지. 어제하고 오늘 사이 혹시 집사람하고 연락 없어? 무슨 말씀이죠? 차남은 혹시 아는가 해서 왔는데 집사람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요? 아직 처가에 날릴 거 없고 가 있을 만한데 혹시 아는 데 없나? 언제 나갔죠? 어제. 차남하고는 각별합니다. 혹시 집 있는 데가 있나 해서 찾아왔나? 단념하시죠. 결혼하고도 거두지 못할 능력이라면 이쯤에서 단념하고 포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믿고 찾아온 사람인데. 난 처음부터 그 결혼 반대했습니다. 잘못 시작한 결혼이었고요. 그 결혼 인정할 수 없어서 결혼식에도 안 갔던 겁니다. 저놈이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결혼식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직 마음 주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해. 하지만 우린 엄연한 부부야.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죠. 내 불찰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 그렇다고 집 나간 동생 찾겠다는데 단념하고 포기하라니 그게 말이 되나? 나하고 갈라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 미경이 자신이 결정할 문제죠. 집 나갔다면 이미 결심 고친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순탄한 몸 몇이나 있어? 화가 나서 그럽니다. 미경이 자기가 한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애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집까지 나가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집안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미경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몰아만 붙이나? 천안보다도 더 답답한 건 나야. 미경이가 혹시 나한테 연락해도 저라도 미경이 거처 마련해주고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빠로서 그게 할 소린가? 난 아버지하고 달라요. 살고 싶지 않아 나온 아이 억지로 끌어다가 들여보낼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나 동생 집 나가게 했다고 포기하고 단념하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때 저놈한테 몹시 섭섭해서 항복하고 들어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왜 다시 들어왔냐고 동생한테 따져 물었어. 야단 좀 쳤습니다. 들어올 걸 뭐 때문에 나갔느냐. 그래서 오빠 말대로 다시 나간다고 하던가.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집 나가게 하는 일도 없을 거고 나가봤자 받아줄 친정도 아니고. 내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 못 주무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오? 왜요? 아이, 답답해. 불 좀 켜. 아이고, 한숨을 쉬고 쉬어. 아이고. 미경이한테 전화했었어? 네. 소연이 학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다른 말은 없고? 걔는 그저 만만한 게 친정애미인지 나한테 그저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냅디다. 왜 그러? 무슨 일 있대요? 나 오늘 최서방 만났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았어. 무슨 소리요? 그저 시태 그 녀석 얘기 그 진작에 헐걸 그랬나 봐. 아니 무슨... 여보, 최서방이 그 일 알았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말 좀 해주세요. 예? 섭섭하다 그래. 아니 그럼 희태일 죄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니 가면서 내가 희태한테 내가 안 늦었어. 내일 얘기해. 당신은 은들이 그럽디다. 어? 아, 밖에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털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꽁꽁 앓은 다음에야 얘기하실 건 뭐요? 얘 희태야. 아. 희태야 자니? 안 주무셨어요? 기어코 일 났나 보다. 너 좀 이리 앉아봐. 아이고. 나하고 얘기 좀 해. 아, 이건 늦었어. 당신도 좀 앉으세요. 아, 그렇죠. 아직은 미신데. 너 내가 뭘 했니? 너 괜히 미경이네 집 어신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최서방이 너네들 일 다 알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더랜다. 너 그래. 미경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꼴 보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너 왜 쓸데없이 그 집에 드나들었어? 어? 무슨 억가심정으로? 미경이 잘못되면 어떡할래? 넌 미경이 반전 망치려고 작정했어 네가? 아이 그 저 아이 그 지난 일도 있고 오니까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을 어떡하면 좋아 이 일을. 아이. 언니 왜 그래요? 최서방이 얘네들이 다 알아버렸대. 참, 아유 아유. 일이 그래, 없다고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미경이가 무슨 일 생겼다고 한 게 일 터졌을지 내가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너 알고 있었냐? 네. 대답 한번 잘한다. 미경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언니. 아 걔가 지금 홀몸 밀가기도 해요 어디? 그러길래 너 차만 색시 있을 때 장가라도 갔으면 이렇게 큰 오해는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이런 저런 사정 아직 모르잖아 이 사람아. 아 최서방 성질 대단하고 사부인 그렇게 깐깐한데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어요 이게? 아이고. 제가 결혼하는 게 해결책이라면 당장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응? 여전히 있어? 난 몰라. 난 몰라. 미경이 잘못되면 다 당신이 책임져요. 아휴, 이게 무슨 팔자야 이게. 언니. 자. 아휴, 언니. 아휴, 예. 어머, 뭐 사장님, 저 여보. 미경.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 무슨 아니 괜찮아? 어? 아니 나 아니 어머니 아니 나 하라 이거 아니 제가 올라갈 게 난 있어. 이런 거 없는 거야.
내가 무슨 꼴을 더 벌려고 이러는지 다리 후들거려 못 쓰겠네. 아줌마, 네. 좀 부축해줘요. 저 가서 좀 앉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내 눈으로 봤는데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아, 들어올 거 없어. 너 왜 이러니? 아, 이모가 나설 일 아니오. 알고 있어. 겨우 그런 일 가지고 네 댁한테 이래야 되겠니? 아, 내가 뭘 어째서? 어떻게 한 결혼이야? 네 댁 마음 붙이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이모한테 다 얘기를 합디까? 그래. 결혼 전에 남자 사귀었다는 게 그렇게 화가 나니? 상대가 처남이라는 사실도 얘기를 합디까? 뭐? 사람 몰라 놈으로 취급하지 마시오. 그동안 바보으로 터는 게 분통이 터져서 이러는 거요. 여보. 나가. 오늘 나하고 같이 있어. 아니요. 나가. 하긴 어디게나. 나가. 술 취해서 하는 말,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상대가 집에 오던 그 오빠였다고? 친오빠는 아니었어요. 친오빠 아니었는데. 그걸 숨겼단 말이야? 맙소사. 너도 참 철없구나. 아, 뭐하러 사부인한테까지 알려. 아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자식 불민하게 키운 탓이지요. 부부싸움은 두 사람 일로 그쳐야지. 아, 친정어머니가 하시면 애만 더 탓이지, 이 사람아. 아유, 글쎄, 애비 성질이 그래요. 내동 잘해주다가 뭐가 틀렸는지 글쎄. 아유, 얘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형님. 제가 최소방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예? 일 없어. 아, 허미로 막은 그 가로로 맞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고요? 아, 저 만나도 내가 만나야지 뭐. 아, 저 최소방 만나러 가시게. 자네 일 봐. 예, 다녀오십시오. 아휴, 나 이거 정말 속 터졌어 이거. 에? 어떻게 됐어요? 사부인은 저희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된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미경이는요? 마음 잡고 저도 잘 살려고 작정하고 나니까 이런 일 터져.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 난들 뭘 어떡하면 좋겠어. 최서방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아, 희태 녀석이 눈치를 보였으니까 알았겠지. 어떻게 알았겠어? 최서방은 너무 눈뜬 장님이겠어? 아침에 희태한테 넌지씨 물어보니까 결혼 서두르겠다고 하던데요? 미경이 잘 사는 거 풍지박사 내놓고 이제 와서 저 장가가면 일 해결된대요? 희태 짝지어 결혼하면 최서방 마음 누그러지겠죠 뭐. 그렇게나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네. 아, 저 참 오랜만이죠? 자주 오신다고 하던데 왜 한 번도 안 들리셨어요? 저 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아니, 지휘 가게 한 번 나오신다면서 어쩜 한 번도 안 오세요? 차상이 요새는 술을 못하니까 혼자 갈 수도 없고 나중에 다른 손님 모시고 한번 가죠. 정말 최 사장님 지휘 가게 너무 뜸하세요. 이제는 몸조심해야죠. 미경 씨가 그렇게 잘해드린다면서요? 네. 집안엔 별거 없으시죠? 혹시 백사장이라고 거기... 아, 저 최 사장님 천원 분 말씀이세요? 저하고 친하게지내요. 최 사장님이 소개시켜줬거든요. 백 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거야 많지만 지 고객인데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네. 뭐가 알고 싶으신데요? 아니에요. 미경 씨하고 친남매 아니라는 건 아시죠? 소윤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 나 사장이 했어요? 아유, 참. 아니, 설마요, 제가. 오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네. 여기 참 좋으네요. 네. 전... 난... 먼저 말씀하세요. 난 아직 신혜 씨를 여자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좋은 동료, 비슷하게 외로운 사람. 그래서 뭔가 잘해주고 싶다는 감정만은 확실합니다. 신혜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장 대답도 듣고 싶고요. 뜻밖이네요. 저도 백 사장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왠지 늘 고아처럼 보이는 혜태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요. 하지만 상대는 내가 아닌 나 사장인 줄 알았어요. 나 사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분 좋으네요. 이런 곳에서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듣는다는 게. 승낙하시는 겁니까? 언젠가 바닷가에서 불쑥 제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할 여자로선 별로 좋은 과거는 아니죠. 과거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나도 한 여자를 지독하게 사랑했었고 진혜 씨와 결혼한 데도 그 부분만은 서로 상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희태 씨 조건이라면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해요. 다시는 남자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보호받고 배려받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고 싶어요. 약속해줄 수 있나요? 승낙인가요? 아직 약속 안 하셨잖아요. 노력한다는 대답으로는 안 될까요? 거짓 맹세보다는 그 말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시키죠. 오셨어요. 이제 오세요. 또 술 먹었구나. 주무세요. 저녁은? 먹고 왔습니다. 왔니? 언니. 아줌마. 네. 그만 들어가서 자요. 네. 아휴, 속 터져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옛날 적 나는 거 아닌지 몰라. 부러져요. 시간 지나면. 너 뭐 알고 있는가 본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소연이 아빠 저절로 풀어질 때까지 언니 아무 소리 말아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뭘 그렇게 잘못해서 사람이 획 변할 정도로 저러냐고. 아 언니는 형부하고 싸움 안 하면서 살았어. 아 그거야 어른들 모르게 싸운 거지. 어른들 모른 척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한 집에서 살면서 부부싸움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녹차 아침 만들어 올까요? 그냥 자겠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당신. 적반 환장이. 그래요. 나 오빠 아닌 딴 남자하고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랬어.
결혼 원했던 거 당신이고 나도 당신 아내 노릇 제대로 할까 두려웠어요. 속마음 다 숨기고 말인가? 이제 숨기는 거 하나 없어요. 당신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지나간 일로 우리 이러고 살아야 해요. 안 살고 싶단 소린가? 당신하고 살려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살려면 아무 소리 말아!